이 땅의 가장 대표적인 성. 본관만 무려 100여 개에 달하는 성. 김 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신라의 시조 김알지 계통과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계통이 그것이다. 광산 김 씨는 신라 김알지 계통으로 1100년의 문중사를 이어온 사만갑족의 하나. 오늘날 5개파로 형성된 광산 김 씨, 즉 광김은 인구 100만을 헤아린다. 신라 왕자 김흥광, 그는 광산 김 씨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그가 이곳에 처음 뿌리 내린 것은 1100년 전. 신라의 국운이 차츰 쇠약해지자 그는 신라의 왕궁을 떠나 이곳으로 은거한다. 광산현 제영시서에 따르면 그는 이곳에서 신분을 감춘 채 스스로 서인이 되어 살았다고 전한다. 당시 광산현 서일동은 무진주, 무주, 광주를 거쳐 지금은 담양이라 불리는 땅. 그 이름들을 두루 걸치며 광김은 이곳에 뿌리를 내려왔던 것이다. 평장동, 광김이 대대로 세거해온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고려 때의 정이품 관직이었던 평장사를 무려 8명이나 배출한 데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을로 들어서면 함부로 벼슬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던가. 산자가 조상의 자리에서 내려다본 평장동. 일곱, 여덟 겹의 산줄기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곳이 흥광의 단서였다. 풍수지리설로는 비봉포란형, 봉황이 알을 품고 있다는 형상이다. 바로 그런 음덕 때문은 아닐까. 조선 급제자 정록을 들춰보면 광김은 상신 다섯, 대제학 여덟에 문과 급제자만도 무려 260여 명에 달한다. 음력 10월 초하루, 광산 김 씨의 시조공 흥광의 단향제다. 평장동은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 자신의 근본과 이어지는 큰 행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본광구 보궁소 대제배. 조상의 이름 뒤에 자신을 세워 확인하는 자리, 후손의 이름 뒤에 자신을 비추는 자리. 그래서 조상과 나와 후손을 하나로 이어가는 자리. 초혼례를 행하고 축관이 축문을 읽어 추모하고 흠양할 음식과 함께 정성을 다해 제주를 올린다. 오늘날 각가지의 제례법이 등장해서도 그 근간을 이루어왔던 것은 광김의 시제사이다. 제관을 정이 갖추지 않으면 감히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는 광김의 시제. 작년에는 이 연례 행사에 일본인 학자들이 대거 참관했다고 한다. 예문 종가인 광김의 제사를 모르고서는 한국의 전통 제례를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예법은 오늘날에 있어 광김의 후손들마저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키기 힘든 예법일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지켜지고 이어질지 아무도 속단하기는 힘들 것이다. 조상이란 세월에 떠밀려 가는 것, 차츰 잊혀져 가는 것, 그리고 되살릴 수 없는 것. 그러나 그 질기고 질긴 자신의 뿌리만큼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